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이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대통령의 선악, 추적하, 사정까지 이 나라의 부정의 모든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국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대통령 아들과 친인척, 권력 실세들은 부정비리를 일삼 비리에 치부책을 나르고 있던 최종국을 적당 잡아들이야 합니다. 참 지겨운 세월을 보냈습니다.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. 사실 이 자유집회라는 것은 복제체제 애세나 있어서는 그런 집회입니다. 전 국민의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됩니다. 나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로 쫓아내야 됩니다. 물러가! 오빠 하는 짓이 여러분 뭡니까? 야당 총재 음해하는 데만 사면을 보냈습니다. 이제 이 정부는 권력의 정당성을 잃었습니다. 그러면은 잊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간주해서,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거짓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끝을 낸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. 이게 바로 거짓말 여러분의 실제라고 보십니까? 이런 식의 정치 계속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안 나겠습니까? 동네 창피하고 동네 어른들 보기 부끄럽고 도저히 이 동네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도적질한 새 아들의 손을 들고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,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? 이런 부도덕한 정권에게 또다시 기회를 줘서 정권을 연장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?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분.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여부하겠습니다. 서울시민 여러분,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, 이곳에서 강사까지 가두 행위를 할 계획입니다. 대통령 아들들이 흑강자 수사하라! 서울 시민 여러분,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,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. 여러분의 힘을 조금만 더 모아주시길 바랍니다. 나라당은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지지와 권력의 신장부가 온통 썩었습니다. 이 김대중 정권은 건국인의 가장 불편한 해도에도 경고한다. 공화정권 박살내자! 대통령 마늘들이 특강자 수사! 무시하는 정권, 이 무력과 부패한 정권, 이 부패하기로 부패한 이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. 국민과 더불어서 끝까지 투쟁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